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75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때의 문수사리법 왕자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야 하며 저와 중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들어 가져야 하겠습니까?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중중으로 단복하기를 12번 하여서 비로소 묘각을 다하여 무상도를 이루나니라. 그거는 묘각에 대한 설명이었냐. 여시중중은 여시중중 거기부터는 묘각 부처자리를 말합니다. 중중이란 말은 겹겹이 2중 3중 4중 여러 55위까지가 묘각이죠. 그래서 12번을 단으로 복으로 12번을 해야만 비로소 묘각을 다하여 묘각까지 이제 미쳐가지고 묘각을 이루어서 무상도 최상의 도를 무상정각을 이루게 된다.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처음에 나왔던 그것이 열둘이요. 1년도 12달이면 다 되죠? 12년도 12번 하면 다 되고 12운기도 12번 하면 다 끝나죠. 여기 이제 간해 그냥 한자씩만 써버리죠. 여가 사면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아시겠죠? 주는 여는 요게 가네고 요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사면이고 여는 사가행, 난위, 정위, 인위. 인위가 원래는 요렇게 가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 순서를 그렇게 했지만은 여기서 능엄경에서 보면은 인위가 두 번째 아니요? 예? 두 번째인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 순서를 바꿔놨어. 난위 다음에 정위죠? 그 다음에 인위인가? 맞네. 예? 맞게 된 거죠? 예? 사가행?
난위, 정위, 인위, 세제일 위에 요는 지는 집지고 요는 등각이고 요는 금강간해고 그렇게 해서 12번 다 하면은 열에까지 하면은 13번째죠. 그래서 단으로 복으로 한 것은 단은 단식이고 복은 복식이고 어떤 게 다 복식입니까? 여기서 복식만 알면 되죠. 예? 이런 건 다 복 아니요? 열 번이나 있고 요것도 다 복이고 요것은 단이고 요것도 단이고 단만 적으면 되겠네. 이건 단이고 요것도 단이고 요것도 단이죠? 예? 그리고는 다 복이죠, 이제. 또 아주 다 적어버려. 이렇게 해서 단복으로 나오죠? 단이 셋이고 복이 굉장히 많죠. 복은 뭐 몇 개가 돼. 복은 여기서도 네 개가 있고 다섯 개가 있고 여섯 개가 있고 복은 여섯 개구만 원칙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 네 개가 복이 되고 십지까지 다섯 번인가? 그렇게 단복을 단으로 하기도 하고 복으로 하기도 하고 열두라니요 전부가 열두를 겹겹이 여러 번을 하니까 중중이요. 천겸 만겸 의심 끊고 발언문에 그런데 요새 사람들 무식해가지고 천겁 만겁 겁으로 발음하고 있잖아요. 글씨도 그렇게도 쓰고 원래 문어신인 번역할 때 이산 해원선사 그 발언문에 파 이망어 중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심 그물을 중중 겹겹이요. 천겹 만겹인데 천겁 만겁 백천만겁 난조우란 그 겁자로 잘못 발음하잖아요. 이거는 겹입니다. 겹. 겹겹으로 열두 번을 단으로 하고 복으로 해야만 비로소 묘각을 다하여 무상도를 이루게 되는 이라. 성불 다 했네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57위라 하기도 하고, 55위라 하기도 하고, 55위로 볼 수도 있고, 57위로 볼 수도 있죠. 50은 쉽죠. 요것만 해도 40이죠. 예? 십진, 십주, 십행, 십회야, 요것도 40이고, 요 십지야만은 벌써 50이고, 또, 요거만 54, 55, 56, 요거까지만 57. 이걸 합쳐버리면은 55가 되고, 예? 57이라 하이다 하고, 55이라 하이다 하고, 그래요. 이 종종지가, 이 가지가지 땅이 여기서 짓자는 55위, 57위를 다 가르친 말이요. 아까 12가지를 묘각까지 다 해서 말한 겁니다. 이거는 묘각이 안 나왔죠? 모두가 다 금강관찰 여한 10종 신유로서 사마타 가운데 모든 열의 비바사나를 써서 청정하게 닦아 징득하여 점차로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금강관찰이라고도 하잖아요. 능엄경을 순응함을 번역하면은 능엄경이라는 것이 건상분별 처음에 내가 설명했죠. 건상분별이라 번역하이다. 다음 기억이 없을 거예요. 제목 설명할 때 했어요. 건상분별이라 가기도 하고
수능음을 번역하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었는데 금강관찰이라 한다고도 했고 강명 분석이라고도 하고 강명을 분석한다. 분석강명. 또 뭐라고 했더라? 건상분별. 여러 가지로 내가 설명했는데 금강 관찰이라는 것이 금강 관해 금강 반야 금강 반야의 치를 가지고 관찰을 하죠. 관자재 보살은 깊은 반야 마라밀따를 행할 때 오원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본다고 했죠. 그런 게 다 관찰이라요. 비추어 오는 것이 깊은 반야바라밀따를 행할 때 아니 깊은 반야바라밀따 반야바라밀따 깊은 것도 있고 옅은 것도 있는가요? 뭔 뜻이요? 그걸 잘 물으면 또 몰라요. 깊은 반야가 있어요. 옅은 반야도 있고 깊은 반야 심반야라고 나오죠. 반야심경에는 깊은 반야는 아공반야나 법공반야나 모두 그런 것들이 구공반야까지 더하면 더 깊지. 보통 이런 걸로서 깊은 반야라고 하지요. 두 가지만 해도 요것까지 더하면 더 깊지. 어? 여기는 깊고 또 깊지. 침심반야고. 그러면 이제 옅은 반야나 깊은 것이 있으면 옅은 것이 또 있어야죠. 옅은 반야는 소승대로 반야요. 대승 보살의 반야가 아니라 아공도 아공 친여라고 하잖아요. 아공 반야 아공 친여 아공지냐는 좀 법공이나 구공이나 비하면은 옅은 거죠. 현수대사 것이 저 반야심경 해석에 나오잖아요. 예? 깊고 또 깊은 반야는 구공 반야가 더 깊죠. 이런 거 이제 알아놓으시면 다른 스님들 갔다 오면 스님들 모르는 스님들보다 더 잘 알아가지고 깊은 반야가 뭐냐고 스님들한테 따지고 물어가지고 스님들 답변 못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금강 관찰 여반 열 가지 깊은 비유로서 열 가지 그 깊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열 가지는 보통 화엄경의 십인품 같은 데 많이 나오죠. 화엄경이나 유마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열 가지 비유는 대충 간 거죠. 열반경에는 800비유가 나왔잖아요. 800비유.
불경의 그 비유를 많이 쓰지요. 허망한 것을 허망한 비유로 많이 말하잖아요. 금강경에서는 여섯 가지 비유가 나오죠. 육류. 예? 마지막 끝머리에 일체 유의법이 여 봉한 포령 여로 여겨전이라고 그건 여섯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보통 열 가지 비유는 적어라요. 환인.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술장이가 요술로 사람을 가짜 사람 만든 거예요. 로버트보다도 더 가짜요. 로버트는 어떤 기계 같은 걸 물질 가지고 만들어 냈지만은 요술쟁이가 만든 것은 물질도 아니잖아요. 요술로 만든 요술쟁이가 사람을 눈 홀림으로 눈 속이는 걸로 만든 사람이 환인이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것이 환인이나 같다는 거예요. 일체 유의법이 다 환인이나 또 같아요. 범소유상의 계시 허망이니까 양념과 같고 양념이란 말은 아지랑이를 양념이라고 하죠. 아지랑이. 아지랑이가 물같이 보이지만 물이 아니거든. 아지랑이를 양념이라고 해요. 음식할 때 양념은 아니고 에? 음식할 때 양념은 조미료지. 수월이랑은 또 물속에 비친 달. 물속에 달같이 분명히 달 모양이 비쳤지만 실제는 물속에 달이 있는 게 아니죠. 수월관음, 수월도량. 공화라서는 허공의 꽃. 허공꽃도 없는 거 아니오? 눈병 난 사람에게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눈병이 없어지면 없지 않아요? 곡향. 곡향이란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서 또 나는 뇌알이. 곡향이라 가기도 하고 그냥 뇌알이라고도 하고 글자가 굉장히 기네. 간단히 하면 뇌알이요. 골짜기에서 뇌알이가 더 잘 나니까 골짜기 아니더라도 울려 퍼지는 뇌알이가 향이라. 음향. 음향과 같단 말이야. 허망하기라. 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건달바 성. 건달 달바를 줄인 거죠. 환시라도 말하죠. 환으로 생긴. 바닷가에 어떨 때 공기에 이상하게 부산 같은 데 보면은 저쪽에 다른 데서 또 도시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진 것처럼 이 공기에서 비춰지는 그걸 해시라고도 하죠. 바다에 바닷가에 그 도시가 하나 생기는 거. 실제는 없는 것에 허영같이 생겼다가 사라져 공기 작용으로 어디 반사되어 가지고 비춰진 거예요. 신기루라도 하죠. 신기루. 신기루라고 하는 조개들이 기운을 토해서 그 뭐 도시 같은 게 보인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봐가지고 신기루 하지만 그게 해시네. 그냥 반사해서 이상한 그림자 같이 도시 연변에 도시 연변 바닷가에 또 바닷가에 도시 같이 보이는 거. 그게 건달바 성이라요.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것은 저런 등상이죠? 가짜 마네킹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마네킹인가? 마네킹인가? 뭐, 그것도 하나 상이죠? 화는 헛개비. 헛개비 과짜요? 그런 게 열 가지인데, 그 금강 지혜로, 금강으로 비추기 때문에 깊은 비유라고 가지요. 그냥 뭐 보통으로 한 것은 뭐 깊은 것이 될 수가 없고 깊은 지혜에서 지혜로 관찰하는 그런 것은 깊은 비유가 될 수 있죠. 모두 다 환과 같다. 전부 다 헛개비 눈홀림과 같은 열 가지 깊은 비유를 가지고서 사마타 가운데
모든 열의 비바사나를 써가지고 사마타라고 등엄경에 사마타 뭐 사마발제 선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마타라고 한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정 같은 것이 사마타요. 정이나 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번외망상을 피우지 않는 게 사마타고 비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요. 관 지관 지관 정해라고 아까 적었죠. 관찰하는 것이 관이 바로 비바사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지관법으로 닦죠. 도를 닦는 그 수행 방법은 거기에 지관입니다. 밀교부에서나 연불삼매 정토종에서나 진현종에서나 선종에서나 거기에다 관을 닦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중국에 와서 송나라 때는 관을 닦지 안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있죠. 이 참. 예? 참이랑 공안을 참구하잖아요. 참구를 참이라고 그냥 합니다. 참자. 공안을 조사 공안 화두를 드는 것은 참이라고 하죠. 관이 아니고 그건 특례로 생겼던 거예요. 중국에서 송나라 때 대선사를 위시해서 공안법을 가지고 조사 공안 그 문제 화두를 들고 요즘에는 화두란 말도 사회에서 많이 쓰대냐. 화두를 참고하는 것을 참이라고 하지. 그러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시관택이라. 화두를 함으로써 다른 망상 잡념이 안 들어오니까 지가 되고 화두를 열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화두를 잘 드는 것도 일종 관과 같거든. 그렇지 않아요? 정해쌍수라고 보조국사는 정해 결사문을 지었고 보조스님은 수행하는 방법이 조사공안이거든. 보조 그것이 저 대해의 무자 화두를 주로 많이 공부하도록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정해 결사라고 해가지고 정해를 닦는 것으로 했잖아요. 정해라고 할 경우는 바로 정이 바로 사마타가 되고 해는 비바사나요. 지관 100개는 없습니다. 모든 법을 닦아서 들어가는 마음 닦는 방법이 지관이야 지관. 마음의 번외를 지식하는 것이 사마타고 비발사나라 가기도 해요. 발음을 비발사나 같은 말이에요. 비바사나나 비발사나나 비슷하지요. 그러면 선나하고 사마타는 등엄경에 나왔죠. 이 선나 속에 뭐가 들었냐면 사마타가 들고 비발사나가 들었어요. 선나 속에 다 들었잖아요. 선나란 정의 통치니까 이걸 삼마디라고도 하지요. 등엄경에서는 삼마제로 말했었죠. 금강 삼매 경론에 원효대사 그 금강 삼매라고 하는 삼매 두 글자 해석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왔죠. 등기도 두 가지로 나오고 등기니 삼매니 무슨 사유수니 뭐 선나니 여러 가지로 나왔죠. 그걸 한번 다시 참조를 해보세요. 그 해석이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복습해가지고 많이 보고 또 보면은 그 관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제목 해석할 때 금강산매 경로는 그 금강산매라고 하는 산매 해석할 때 그래가지고 청정하게 수징하여 청정하게 닦아 징득해서 점차로 깊이 들어가느니라. 바닷가에서는 물이 옅어도 갈수록 깊듯이 이 도에 열의 그 본각 치각 깨달음의 바다에 깊이 깊이 점차 차츰차츰 깊이 들어간단 말이야. 도는 점수가 아니오. 능엄경도 도는 점수법이라. 이직도노라 승호병소원이와 사비돈제라 인 차재진이라고. 인 차재진이 바로 점차 침입이죠. 금강 산마제 것이 무엇은 탄지의 총무학이라고. 이 손가락 탁 튕기는 순간에 무학을 뛰어넘다고 저부의 개송에 나오죠. 그것은 도노법을 말한 거죠. 애써서 닦을 필요가 없다. 여의주가 몸 안에 있는 줄 알면은 여의주는 밖에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새로 얻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한 법을 말씀하신 법문은 도노를 말한 거고 육근을 풀 때 육제를 낱낱이 풀지요. 처음에 무엇을 풀지요? 맨 처음에 이 동결, 정결, 문결, 또 각결, 공결, 또 멸결까지 차츰차츰 푸는 것은 그건 점차로 푸는 방법 아니오. 그래서 해결점차라고 나오죠. 해결윤차. 결박을 보내고 결박을 푸는 데는 차례차례 풀지 갑자기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도노정수법이 응엄경이나 하엄경이나 하엄계도 선지동자 53 선지식에게 낱낱이 배우면서 점수한 게거든. 처음에 발심할 때는 도노 했지만 그래서 하엄경에 처음에 집주에서 초발심시 변성정가 그건 도노성불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55일을 낱낱이 또 닦는 방법은 점차 수행 점수법이라 온갖경도 돈교라고 해도 점수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노점수가 부처님의 대승법 중에도 하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조사 선종에서는 이제 교회 별전이고 교보다 더 나았다고 이렇게 이제 상위에서 항상 깃발을 내세우려고 도노 돈수를 주장한 거지. 도노 돈수도 따져보면은 도노 점수나 뭐 별로 뭐 다를 바 없는 거죠. 벌써 수가 붙으면은 아직까지 돈수라는 그 수가 벌써 붙었으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수를 하든지 1초에 지금 열애지를 하든지 벌써 완전히 다 되면 바꿀 것도 없잖아요. 일격의 망 소지 갱불과 수치라 그렇게 되어버려야 제대로 되는 거니. 이렇게 되면 돈수도 필요가 없어요. 갱불과 수치라. 이건 행엄스님 개송이죠. 그것이 이제 중공 어록에도 나와요. 중공 스님도 닦는 것을 별로 닦는 것 강조하지 않았죠. 바로 도노하는 것을 말했죠. 중공 스님도 일격의 방소리하여 갱굴과 수치라. 이게 향엄스님이 도깨달은 가장 벽두에 이게 주요 골자요. 오도송에 나오잖아요. 대나무가 이렇게 대나무에 돌이 부딪혀서 대빗지락 빗자락질 하다가 돌멩이가 굴러가지고 저쪽 대나무에 탁 부딪히는 그 소리 탁 듣고 부모 미생전 본래면 뭐 깨쳐버렸죠. 그래서
대나무가 한 번, 그 돌이 대나무에 한 번 부딪히면 아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 번외장, 소지장, 그 소지, 소지는 분별, 번외 아니오? 그걸 전부 다 잊어버렸어. 갱불과 수치나 다시 닫고 다시를 게 없어. 다시는 말 수치를 가져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뭐 돈수도 필요가 없지. 벌써 돈수할 때는 닦는 게 남아있으면 덜 된 거요. 그러니까 돈수라는 말만 그렇지 돈의 점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암암리의 그런 뜻이 그렇게 배포하고 있는 거요.